그런 사람들이 현명한? 그렇게 탈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공유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겸섭입니다. 제가 폰을 갤럭시 G 플립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영상을 몇번 찍긴 찍었었어요. 그랬는데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오디오가 약간 밀리는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언제지? 한 2주 전쯤인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고 그 뒤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삼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긴 어디냐면 저희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왜 나와 있느냐면 아르바이트하는 딸아이 픽업하러 왔습니다. 사실 뭐 걸어서 다녀도 충분한 거리긴 한데 자발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 잠깐 딸아이 데리고 온다는 핑계로 나왔고요. 요즘에 저는 자발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명목으로 집에만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일단 뭐 통장이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며칠 전에 기업은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신용등급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라고 해서 기업은행에 그 소상공인 긴급 대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신청하러 가서 신청을 했는데 워낙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달 정도 걸린다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유튜브로 강의 영상도 좀 올리고 있고요. 사실 뭐 강의 영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냥 제 강의 들었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짬짬이 올리고 있고 도서 리뷰 영상도 지금 틈틈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상품을 하나 좀 새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와디즈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품을 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와디즈는 상품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리워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리워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상품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서예하고 전각 작업도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요. 한테 벌려만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강의를 나가고 바쁘고 할 때는 틈틈이 붓글씨도 쓰고 했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더 시간이 없어요. 네. 글씨 쓸 시간도 도통 안 나고 참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하고만 있습니다. 진짜 그 특이점이 하나 왔습니다. 며칠 전에 딸아이가 염색을 하는 걸 보고는 야 나도 해줘 그래서 보이시나요? 머리를 탈색을 한번 하고요. 염색도 한번 했습니다. 애쉬 그레이라고 하던데 탈색이 좀 덜해서 그런지 노란색이 좀 많이 보이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머리 색깔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한 5, 6년 전쯤인 것 같은데 미용 관련된 사업을 좀 준비를 하다가 또 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용 쪽에 관련된 일을 해서 그랬겠지만 다양한 염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카키색, 뭐 파란색, 노란색은 뭐 기본적으로 해봤어. 적포도색 뭐 이런 색깔, 와인색 뭐 같은 거 그런 색깔. 그다음에 은색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그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은색이라고 그러길래 그 그냥 탈색만 잔뜩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탈색하면 머리가 흰색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색깔을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뭐그 일을 그만두면서 까맣게 입고 있다가 이번에 진짜 오래간만에 색깔을 바꿨는데 개인적으로는 앞머리는 좀 너무 노란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뒷머리는 색깔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지나서 머리 좀 자라고 나면 한번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전문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이렇게 긴급한 사태가 되니까 내 직업이 나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부업 정도의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오픈마켓 판매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본업 수준으로 다 올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와디즈 펀딩한다라고 하는 상품도 결국에는 이제 와디즈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제가 판매하는 채널들을 통해서 유통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해외 판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걸로다가 인해서 이제 또 강의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 이제 강의 영상도 올리고 하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라인 강좌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하는 모든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다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강의 영상도 틈틈이 찍어서 올려놓고 하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수강생 관리까지 할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거는 구글 클래스룸하고,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 정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그거 말고도 더 좋은 서비스도 있겠죠. 다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익숙한 것들이 아무래도 강의하기는 좀더 낫거든요. 생판 모르는 거 강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룸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줌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몇 군데는 채팅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다가 제가 진행하는 모든 강의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 끝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온라인 강의에 같이 또 접속하게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온라인 강의 한다는 것 자체를 강의 컨텐츠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목은 안 정했습니다만, 사이버 강좌 진행 방법 또는 뭐 온라인 강의 솔루션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 강좌에 대한 것 자체를 아예 별도의 강의로다가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놀라운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 정말 대단한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고,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고, 이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도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도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궁금하고요. 저 역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였나? 뉴스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대처 방안? 뭐 이런 정도의 제목으로 행정 방향? 정책들을 제시하셨다고 하던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발표가 되면 봐야 될것 같아요. 꼼꼼하게 훑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잠깐 유튜브 라이브를 잠깐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또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 다음이 기업이고,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가장 움직임이 늦고 보수적이다라고 알고 있죠.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걸 보면서, 적어도 2020년 대한민국은 정부가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구나.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국민들한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내가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로 따지자면 이제 국뽕에 차오르는 느낌인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부가 변화에 대응을 잘한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정부라고 하는 거대한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우리는 조금 현기증이 날 수도 있겠죠. 현기증이 나거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변화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회귀하고 싶은 본능도 사실 있겠고요.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체제 자체가 이렇게까지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그 체제 안에 있는 우리는 전혀 어떤
어떤 거부감이나 고민 없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잘 따라가기만 해도 외국에서 볼 때는, 야, 저 나라 사람들은 나라부터 전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움직여 보려고요. 사실 저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밥도 천천히 먹고, 저 군대 있을 때는요, 이등병 때 병장보다 밤 늦게 먹는다고 얼차를 받고 그랬었어요. 저 군대 있을 때는 열차로도 있고 구타도 있던 시절인데, 그렇게까지 느긋하고 느릿느릿한 성격인 사람인데, 그런 저마저도 나라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2020년 4월입니다. 정말 그 흔히 하는 말로 잔인한 4월이 이제 절반 이상 지나갔고,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 조금씩은 예전처럼 사회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지 못하겠죠.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에티켓, 뭐 예절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예전에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너무나도 반갑게 두손꼭 붙잡고 악수를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가볍게 포옹도 좀할수 있었고, 옆구리 찌르기도 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고 있어야 되고, 악수도 선뜻 내키지 않고, 살과 살이 부대끼고 맞부딪히는 그런 대인관계는 이제는 많이 지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대세고 그게 변화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한다면 별수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왜 예전에는 그런 느낌으로 봤잖아요. 방콕하는 방콕러들이라고 그러죠. 방에 콕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안 좋게 보는 그런 눈길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현명한 그렇게 살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공유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영상을 찍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칩거 브이로그래요. 칩거 브이로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현명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칩거 생활을 즐기고 있는지 소개하는 브이로그래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랬냐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아빠, 요즘엔 칩거 브이로그가 대세야 라고 얘기하길래, 아, 정말 아이디어와 재치가 번뜩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칩거 브이로그를 좀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변화된 세상에서 좀더 빨리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함,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짤막한 영상이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자연은 훨씬 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한권 생각이 납니다. 인간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 10년 전쯤 읽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읽은 책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한 책인 것 같아서 그 책에 대한 리뷰도 조만간 찍을 겁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다 영상을 촬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 빠르면 뭐 주초에 월요일 정도에는 업로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상을 먼저 올릴지, 도서 리뷰를 먼저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리뷰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무명강사 노랑잠잠이었습니다.